혜진이 DA14에서 뭐 배웠나요? 아, 저것들이 뭔지 묻고 저것들이 뭔지 대답한다. 어디에 있는 몇 개? 멀리 있는 여러 개. 그렇죠. 멀리 있는 여러 개가 뭔지 묻고 답하는 거 배웠죠. 오케이,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카드. 카드. ARD. 오케이, 셀 수 있고 하나 있으면 A card. 둘 이상이면 cards. 이렇게 해서 문장 속에서 사용할 때 그냥 카드로 쓰이는 게 아니고 a card나 cards 또는 뭐 the card나 the cards 이렇게 쓰입니다. 문장에서 쓸 때는 밑에 does. 오케이, does. T H O S E. 오케이, 그러면 얘는 does. Does. T-H-O-S-E. 그럼 얘는 does가 아니고 뭐예요? Does. Does? No. 어? Do. 대시였죠. That. 아. That은 어디에 있는 몇 개? 멀리 있는 한 개. 그래서 한번 길어봤자. Day. Day? I know. It. It. Does는 어디에 있는 몇 개? 멀리 있는 여러 개. 그래서 한번 길어봤자 데이. 데이라고. 드디어 이제 알겠습니까? 아니요. 아, 몰라요? 어제 그저께도 알았어요. 오, 그래요? 어. 네, 전 오케이. 똑똑해요. 오케이, 계속해서 clocks. clocks. C L O C K S. 그렇죠. 문장 속에 쓸 때 이렇게 쓰거나 하나면 a clock 이렇게 쓰일 거고요. Balloons. Balloons. A L L U U N S. 오케이, 좋고요. Kite. Kite. K I T E. 오케이, 여기서 Toys. Toys. T O Y E S. 오케이, 이거고요. 잠깐만요. 오케이, 계속해서가 없네. 토이즈. 오케이, 여기까지 봤습니다.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언니들 that it 하나. 오케이, 그래서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 알겠죠?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 만약에 이게 아니고 왜 이거 도덕을 봤어요. 아. 오케이, 그래서 저것은 무엇인가요는 뭐였더라? What are that? 닌 What is that? 오, 눈치챘네. What is that이었죠? That은 안만 길어봤죠? It. It이니까 it하고 같이 쓰는 비동사는 is. Those는 안만 길어봤죠? They. They니까 they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they are it is였죠. What are those? What is that?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전 똑똑하다고요. 그렇죠. 진작 좀 그러지. 그래서 진작이라뇨. They are kites. Kites. They are kites. S 잘 붙였어. 붙여야 되겠죠. They라 했으니까 여러 새 형태로 와야 되겠죠. 계속해서 반복.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 그랬더니 They are balloons. They are balloons. They are balloons. 자, 저것들 머리.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 Those. 오케이, 그랬더니 They are cards. They are cards. They are cards. 오케이,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오늘 쓰기에서는 일단 대 조금 헷갈린 거 빼고는 아주 잘했습니다. 말하기 쓰기. 아, 100점이라 볼 수 있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또 카톡 보내는 것까지 보고 있다 가야 돼요? 아니요, 가도 돼요. 무지 재밌니? 무서워서 나온다. 그냥 가. 오케이, 자민이 오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예. 주노? 저기 있는데 왜? 왜? 뭐 때문에? 아, 모르는 사람한테 카톡이 왔어?
준호가 너한테 카톡을 보냈단 말이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뭔 말이지? 준호가 누구지? 4학년 친구 있는데. 나도 4학년 친구 있는데 박주호. 안녕히 가세요.